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레터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용품, 새로운 렉장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요새 보급형 렉장이 일반적으로 한두 마리 키우시는데 렉장이 좀 금액대가 있어서 조금 저렴하고 그래도 몇 마리 같이 키울 수 있는 렉장을 이제 겨울철이라 하나 더 보급형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좀 제품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보급형 렉장이고요. 지금 여기 그림 그려져 있고 이거는 지금 비닐지가 안 벗겨져서 그래요. 아크릴 비닐지를 안 벗겨놔서 나중에 받으시면 여기 나사 풀으셔서 네 이거 빼내신 다음에 여기 밑에도요 나사로 십자 드라이버로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냥 살짝 돌리시면 빠지거든요. 빠져서 비닐 벗기시고 사용하시면 깨끗한 아크릴문이 생기겠죠? 네, 그냥 깔끔해요. 지금 보시면 기존 렉장에 비해서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러니까 렉장들이 요새 나가는 것들은 다 주문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이제 구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구조 사이즈 재보시고 사육장 몇 개 넣을 건지 계산하셔서 이제 사이즈별로 네 원하시는 거 렉장을 주문하시면 지금 보시면 이 뒷면 단열재를 붙이시고 윗면 네, 이렇게 이번에는 필름히터 저희가 사용하는 그 필름히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요새 새로 나온 네 그 히팅 12W짜리 히팅 장치를 장착을 했어요. 조금 저 만드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예 단가를 좀 낮추려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보시면 윗면 아시죠? 윗면에다가 붙이기 이렇게 단열재가 지금 있는 이유가 이 열이 나오면 양면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면하고 그 반대면에도 열이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단열재를 막은 상태로 이 히팅 장치를 붙여놓으면 열이 한쪽으로만 쏟아져서 위에서 아래로만 쏟아져요. 그렇게 해서 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이 다른 이 나무 두께에 비해서 뒷판은 되게 얇은 판으로 돼 있어요. 얇은 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열을 손실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예, 뒷면에도 단열재 처리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 레탈리아에서 네, 렉장 주문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받고 계시죠? 네, 그리고 뭐 2층 구조가 아니라 2층 구조로 하면 좀 단가도 올라가서 이거는 그냥 단칸으로 했어요. 단칸으로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단가를 다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장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조금 아담하게 만든 사이즈예요. 보통 이제 거미를 이제 키우실 때 뭐 한두 마리밖에 안 키우신다. 네, 한두 마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마리밖에 안 키우시는데 큰 렉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아니면 뭐 여기서 한 세네 마리 늘어났다 그래도 네 나무성도 있고 버럴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이성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건 원탑소 사이즈고요. 이거는 예, 원탑 특대 사이즈예요. 원탑 특대 사이즈랑 소 사이즈랑 지금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뭐 네 마리, 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사육을 할 수 있게 좀 사이즈가 작은 아담하게, 그러니까 한두 마리, 뭐 한 마리만 키우셔도 뭐 렉장이 필요하신 경우 이걸 주문하시면 돼요. 몇 마리 안 키우실 때는 이 렉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사이즈 변경은 안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성 사이즈로 정해져 버렸고요. 뭐 다른 사이즈를 원하실 때는 뭐 직접 네 저희 쪽에 랩탈리아 연락을 하셔서 사이즈를 알려주시고 예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두 칸짜리 칸을 나눠서 여기 가운데 칸을 나눈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히팅 장치가 두 개가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이 사이즈에 맞기 때문에 이 히팅 장치를 사용한 건데 보통은 필름히터 저희가 판매하는 필름히터 있죠? 네 그걸로 사용돼서 예, 두 칸 위에도 아래도 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팅할 때 주문할 때 저희가 옵션에 넣을 건데 윗면 히팅 장치 윗면 장착이랑 뒷면 장착이 있어요. 뒷면 장착은 왜 해야 되냐? 윗면을 장착할 때는 뭐 한두 마리밖에 없을 때는 그냥 윗면 장착으로 그냥 주문하시면 되고 여러 마리가 돼서 지금 이렇게 단 레탈리아에선 단이 좀 있죠? 단이 있어요. 이렇게 사육장마다 꽂아서 쓸 수 있는 거랑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단이 이렇게 해서 사육장을 여러 개 쌓아서 올리면 뭐 두 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총 12개가 들어가겠죠. 베이성 같은 경우 사각형 기준으로요 12개가 들어가요.
근데 위에서 쏟아지면 여기는 열이 뜨겁고 여기는 열이 많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 이렇게 단을 사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뒷면 장착을 요청하시면 돼요. 이 뒷면 장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뒤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대신 이렇게 앞열, 뒷열 이렇게 놔두시면 네, 조금 열이 덜 하겠지만 그래도 네, 문을 닫아 놓으면 네, 열은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걸 원할 때는 이쪽 뒷면 있는 애들 거를 사용하시고 그게 좀 걱정되시면 네, 이렇게 아니면 렉장은 사이즈를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존형이라 원하는 대로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열, 뒷열로 맞출 수 있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네, 그럴 경우 지금 단 세팅해서 할 경우에만 네, 이 뒷면 장착, 윗면 장착 네, 이거를 선택하셔서 해도 돼요. 뒷면 장착하시면 얘네들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이 붙이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약간 떨어뜨려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약간 떨어뜨려서 이렇게 뭐 큰 거 사용해서 작은 거 같이 이렇게 일렬로 세팅 처음 말씀드렸죠? 이 렉장은 네, 많이 안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많이 안 키우신 분들을 위한 거지만 그래도 최소 수량은 좀 많이 늘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원탑 특대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원탑 2개, 뭐 원탑 특대 2개, 원탑 소 3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총 5마리 키울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이거는 이렇게 세팅했을 때는 위에서 열이 나와야 돼요. 위에서 열이 나와서 여기를 때려줘야지 뒤에서 나오면 얘네들 안쪽에 있는 애는 엄청 뜨겁고 앞에 있는 애도 열이 안 가니까 이럴 경우는 윗면 장착이 좋아요. 단으로 쌓아 올릴 때만 네, 뒷면 장착으로 뒷면 장착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나무성이나 버섯성 많이 키우신다 그러면 무조건 윗면 장착으로 하시면 되고 배성 위주로 많이 키우신다 그러면 뒷면 네, 장착으로 바꿔서 네, 하시면 좀 키울 수 있는데 무리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충분히 하고 그 이상 이제 늘어난다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장을 늘리시면 돼요. 이거를 똑같은 걸 하나 더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방에 놔둘 수 있는 공간을 재가지고 거기 위치에다가 놔둘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총 유사 와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빗살이 있죠. 빗살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 올릴 수 있게 그 대신 높이가 많이 안 떠 있어서 이거 환기는 살짝 안 돼요. 그 약간 1cm까지 띄어 올리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면 네, 총 6마리까지 배성 6마리까지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겨울철에요. 이렇게 경우는 어떻게? 네, 뒷면 장착입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배성을 단으로 쌓아 올릴 경우는 네, 정답은 뒷면 장착. 그냥 나무위성이나 버러우성 한 칸짜리로 키우고 할 때는 윗면 장착. 네, 질문과 정답을 두 개를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네, 이런 모양이고 지금 비닐질 안 띄어가지고 조금 네, 뭐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띄면 유리처럼 반짝반짝거려요. 이뻐요. 사이즈도 아담해서 지금 비교해 주시면 손바닥 폈을 때 한 이만한 사이즈예요. 아담한 사이즈예요. 추가 영상 들어갈게요. 지금 제가 자동 온도조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빼먹었어요. 네. 이 자동 온도조절기는 아시죠? 렉장의 필수템이에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생물들도 그렇지만 뭐 전기세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특히 생물 생명과 연관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동 온도조절기 하나면 네, 렉장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하여튼 네, 방에 여러 개가 있다고 쳐도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렉장은 자동 온도조절기가 세팅이 안 돼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방의 온도는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쉽게 여기 멀티코드, 멀티 대지코 알죠? 멀티 코드선 여러 개 있는 거 4개, 4구, 5구짜리 그거 꽂으셔서 거기 렉장에 나오는 이런 네, 네, 코드선 꽂아서 네, 여러 개 꽂아서 같이 렉장을 3개, 4개까지 같이 관리하면 돼요. 집에서 더 많아도 돼요. 보통 방에 하나 쓸 때 얘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집에서 진짜 뭐 몇십 개의 렉장을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10개까지도 네, 커버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뭐 저번에 영상 렉장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띵 뒤에 보면 얘가 좀 커요. 예, 여기 이거 장치가 좀 커서 구멍을 좀 크게 뚫어놨어요. 여기에 지금 히팅 장치 열선을 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구멍이 있고 여기가 제가 또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여기를 밀어서
이쪽으로 밀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냥 밀어 넣으시면 돼요. 밀어 넣으시고 우선 나중에 빼시면 돼요. 나중에 더 붙이시면 돼요. 네, 우선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지금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여기 부분을 다시 막아주면 돼요. 다시 딱딱 막아서 붙이시면 돼요. 네, 붙여서 딱 붙으면 붙여요. 이 상태로 센서를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센서를 뭐 위에다 붙여놓고 센서를 조정하셔도 되고 필름미터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여서 여기가 센서 작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육장 윗부분에 네, 윗부분에 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 달 수 있게 이거는 세팅 설명은 위에 장착했을 때 히팅 장치를 윗면에다 장착했을 때 네, 사육장 위쪽을 항상 열원에서 나오는 열 전도된 열이 쭉 내려올 때 닿는 부분에다가 세팅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28도면 28도, 27도면 27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키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잘 안 붙으면 뭐 테이프로 붙여도 돼요. 그 근처에다 위치에다가 뭐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이 윗면하고 여기랑 비슷하겠죠? 닿는 부분이? 네, 이런 식으로 공중에 띄워 놓으셔도 되고, 네, 살짝 위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공중에 매달을 수 있으면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매달려 있게 세팅하셔도 돼요. 그러면 뒷면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네, 뒷면 한다 그러면 사육장이 앞으로 나오고 그렇죠? 이 센서는 뒤로 가겠죠? 이 사육장 뒤쪽에 좀 더 당겨서 네, 뒷면 쪽에 놔두시면 돼요. 뒷면 쪽에 사육장에 그리고 여기다 테이프로 붙여서 스카이테이프보다는 좀 박스 테이프 같은 거 큰 걸로 붙이시는 게 잘 붙어요. 이렇게 붙여서 쭉 길게 붙여놓으시면 붙어져요. 그래서 센서가 이 사육장 뒷면 열이 나오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처음 닿는 부분 위치에다가 센서를 놔두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따로 별도 구매하셔서 따로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세팅해 주시고 센서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네, 여기 네, 코드 꼽는 데다가 얘를 꽂으시면 안 되겠죠. 예, 자동 중에 나오는 손을 네, 꽂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있었어요. 네, 진짜로 안 된다고. 네, 여기 이 히팅 장치 코드를 여기 부분에다가 넣어주시고 얘가 전기 나오는 집에 있는 거기다가 연결해서 꽂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렉장이다 그러면 이거 렉장마다 이걸 사시는 게 아니고요. 렉장 구매하셨는데 다른 렉장도 또 구매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사지 마시고 여기다가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거. 네, 저런 거 있죠? 네. 멀티코드 선. 네, 그거 하나 사셔서, 뭐, 자기가 사용하는 것만큼, 4구면 4구, 5구면 5구 사셔서, 그거를, 거기에다가 얘를 꽂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드 연결 5구나 4구짜리 그거를 여기다가 꽂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 걸쳐서, 가서, 가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렉장에 히팅선을 거기다 다 꽂으시면 돼요.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센서는, 뭐, 정하시면 돼요. 맨 윗칸에다가 센서를, 그러니까 렉이 한 세네 칸이다. 그러면 맨 윗칸이 가장 더워요. 열이 좀 많이 올라가요. 윗칸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고, 아래칸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윗칸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더 안전해요. 윗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윗칸 기준으로 잡으세요. 윗칸 기준으로 28도 잡으면, 좀 아래칸은 뭐 26도. 그거에 맞춰서. 뭐, 아시겠죠? 중간에 만약에 센서를 맞춘다 그러면, 약간 뭐, 전체적으로 된 거고, 위에 맞추신 다음에 저온종은 아래쪽에, 네, 고온종은. 거기에 또, 이 자체가, 얘네 자체가 열이 약한 거,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네, 단계, 3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설정해가지고 따로 맞춰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세 칸 다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러면, 똑같은 걸로 해야 돼요. 중이면 중, 네. 강하게면 강, 이렇게 강하게 딱 해놓고, 세 개 다 세팅을 맞춰놓으시고, 해놔야지 거의 비슷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저온종은 뭐 있으면 저온종은 맨 아래칸에 놔두시고 네, 낮게 틀어놓으시고 맨 위칸에는 고온으로 올려놓고 센서는 맨 위칸으로 해놓으시면 여기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사육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안녕. So why is it so